충청북도와 충북대 등이 손잡고 기생생물자원세계은행을 설립합니다. 지난 7월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생충에 대한 특별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주요 생명연구자원 중 하나인 기생생물자원의 선점을 위해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 구축을 위한 겁니다. 기생충이 오늘날 또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이 기생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생물은 사실 해충에 가깝습니다. 1963년 10월 전주의 한 병원에 9살 여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실려옵니다. 수술 중 사망한 이 아이의 사인은 폐충성 장폐색. 몸무게 25kg 여자아이의 몸에서 천여 마리, 무려 4kg의 기생충이 발견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1969년 국민 건강을 위해 기생충 방면에 나섰고 그때 앞장선 것이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 한국기생충박멸협회입니다. 협회가 있던 자리에 기생충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박물관 곳곳에 대한민국이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박멸의 최전선에 있었던 최종일 회장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80, 90%가 기생충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감염률 자체가 너무너무 높고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의 그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소위 흔히 말했던 국민병이다. 이렇게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아동발달장애와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시 제1공중보건과제였던 기생충 박멸. 1966년에서는 기생충 질환 예방법까지 제정됩니다. 이후 기생충병 예방을 위해 누적 3억 명 이상을 검사하고 8천 명 이상에게 구충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체변 봉투를 모아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곤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기생충 감염 검사는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생충 감염 걱정에서 벗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게 감염된 기생충은 500종이 넘습니다. 그중 50종이 가장 흔한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단세포인 원충과 다세포인 연충으로 구분됩니다. 원충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연충은 다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주로 채소에 의해 감염되는 선충, 어패류에 의해 감염되는 흡충, 그리고 육류에 의해 감염되는 조충이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에 의한 감염은 대부분 제대로 씻지 않거나 날것으로 먹는 게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생충 박멸 사업은 그 기간과 결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둡니다. 지금은 그 기생충 감염의 주류라 할까요? 그 80, 90% 있던 그 기생충은 거의 박멸 상태예요. 완전 박멸은 아니고요. 뭐 수치로 굳이 얘기한다면 한 97, 8%는 박멸됐고 한 2, 3%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생충은 꽤 오랜 과거부터 인간을 괴롭혀왔습니다. 인체 감염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기원전 1500년경이고 기원전 440년경 쓰여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등장합니다. 한반도에도 고대부터 기생충이 있었겠지만 조선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시작으로 기생충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영조 때부터 쓰여진 왕의 일기 일석록에서도 기생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 후 어떤 질병을 일으킬 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우리의 몸이 기생충을 갖고 있는 것에 익숙하도록 진화해 왔지만 여전히 일부 기생충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기생충병연구소는 어떤 기생충이 여전히 우리 몸에서 병이 되는지 연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그래도 좀 감염률이 높은 기생충들은 간흡충 같은 기생충, 예전에 간 디스토마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물 생선을 날로 먹는 식습관 때문인데요. 일부 유행지에서는 10% 정도 되는 지역도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도 꽤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흡충은 이제 담관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기생충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기생충 감염 환자는 약 2,700명. 그중 간흡충 감염자가 1,352명으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열대 지역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말라리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400에서 600명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7월 26일 기준 올해의 발생 환자가 벌써 181명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톡소포자충, 이른바 고양이 기생충은 유럽 등지에서 증가 추세다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오던 회충은 많이 지금 감소가 됐지만은 고래 회충이라든가 고양이 회충, 개 회충 이런 그 동물에 감염되는 이제 회충이 사람에 이제 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대치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사람 회충을 대치해서 이제 동물의 회충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제 변화를 좀 일으킨 겁니다. 고대부터 어쩌면 태초부터 존재했을 기생충은 인간의 삶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기생충이 현재에는 없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기생충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세계인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 코로나19와도 비슷합니다. 때문에 기생충의 변화상은 인류 역사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회충은 하루에 20만 개 정도의 알을 놓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알을 놓죠. 근데 그 알은 또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3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3중으로 포장되어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에 이건 외부 환경에서도 굉장히 그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가 발굴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어떠한 분의 그 무덤 혹은 예전에 어떤 그 화장실 터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곳에서 흙이나 분변이나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그 충난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그 당시의 식습관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던 어떤 기생충 질환에 대한 현황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생충 충난이 활용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 광화문의 담장과 세종대왕상 주변 그리고 서울시청사 부근에서 조선시대의 회충과 편충알이 다수 발견됩니다. 경복궁 앞에서 추출한 흙에서는 1g당 최고 165개의 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한양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육조거리 앞까지 민가가 가득 찼고 필연적으로 배설물도 넘쳐났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숙주에게 삶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등생물로 여겨졌던 기생생물. 하지만 기생은 진화의 긴 역사를 통해 자연의 선택을 받아온 삶의 한 방식일 뿐이며 지구의 40억 년 역사에서 기생이 없었다면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생생물이 단순히 혐오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파트너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기생충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 역대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들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라리아라는 기생충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총 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기생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발생학 그리고 어떤 면역 여러 가지 생리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도 이제 세 분이나 되세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기생충이 우리에게 해로워서 미치는 영향도 컸지만 또 그러한 기생충을 활용해서 또 인류의 의학이 발전되는 데도 활용이 됐다라는 점은 참으로 기생충이 우리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물 자원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숙주에게 기생의 영양분을 빼앗고 심지어는 조종까지 할 수 있다는 가설하에 기생생물은 그동안 수많은 공포, 스릴러 영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생생물은 더 이상 해로운 생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 삶에 이롭게 사용되고 있는 기생생물의 새로운 모습을 시선에서 만나봅니다.